자, 지금 하나씩 드십시오. 자, 하나씩 드시고. 자, 하나씩 드셔 보시고. 이게 갈비 쪽, 갈비 쪽인데 갈비 쪽도 앞에냐, 가운데냐, 뒤에냐에 따라 맛도 다르고 양도 달라. 집에 가서 삶아 보시면 완전 알 수 있어요. 우리 귤나무도 여기에 달렸냐, 여기 다 다르듯이 맛과 양이 다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양가에 지금 하나씩 드셔야 되는데. 자, 지금 하나씩 드십시오. 자, 하나씩 드시고. 자, 하나씩 드셔 보시고. 양파에. 양파에? 네, 양파에. 젓갈 무침 이거. 젓갈에,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드시면서. 드시면서 해야 돼. 자, 그리고 이것도 부드럽게 삶느냐, 통닭이 삶느냐, 적당히 삶느냐, 다 드시고. 그 다음에는 양념 없이 먹는 고기만. 우리가 피부가 안 좋으면 막 그 나쁜 피부 간치기 위해서 양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소금만 찍어서? 네, 드십시오. 아주 심플하게 소금만. 삶을 때 많이 안 나와, 양념. 간단하게만. 세 번째, 이번에는 김치. 제주 토종 배추, 속이 없는 거고 할머니들이 집에서 키우는 배추. 자, 이렇게 해서 드시고 나머지는 상추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먹는 거 질문. 형호 오빠 예약해. 육수 하나만이 진짜 지금 드셔야 돼. 딱 맛을 느끼세요. 음미하세요. 지금 드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 달라. 근데 너무 영하신. 이거는 원래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 원래 코로나 안 날 때는 다 고기를 바꿔 먹었어요. 왜냐하면 맛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는 코로나 나니까 맛을 바꿔 먹을 수가 없어. 이 뼈가 있네. 네, 뼈가 있네. 갈비 쪽이니까. 옵니다. 오유 뭐예요? 이게 다 부위별로 달라. 이쪽 부위는 이쪽, 이 부위는 여기, 저거는 맨 앞에. 오. 다 달라. 그러니까 양이 다르고 맛이 달라. 돼지 10년 이상 강물인데 오늘 이거 거의 처음이다. 사실 사연증이 하고 뒤로 계시고 이거 들고 있는 거죠? 일단 찍었죠.
보이죠? 네. 아주 귀한 부위, 가르막살. 목에 한 마리에 두 줄. 이거는 오, 너무 귀해서 많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제주살. 제주살. 제주살은 원래 살을 먹었는 거다. 야.